송 PD! 오랜만이에요. 여긴 무슨 일인가요? 차를 좀 보러 왔어요. 어떤 차요? 저희 같은 그 아재들이 또 끝판왕 차라고 할 수 있지. 아재들의 거의 마지막 차는 무엇인가? 이렇게 또 그런 차를 좀 보러 왔는데. 맨날 포르쉐 하더니. 포르쉐 뭐 좋은 차지. 뭐 승차감도 좋고 멋도 있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차의 끝판왕은 이 차로 좀 정해져 있지 않나 싶거든. 자 일단 가시자고. 늦지 말고 빨리 따라와. 송 PD. 잠깐만 문 좀 열어줘.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일단 기존에 보던 카니발하고 다르지 않아? 오 진짜 다른데. 자 여러분들 오늘 진짜 우리 또 아재들의 끝판왕 결국 이 차를 찾게 돼 있다는. 이게 보가나인에서 나온 그 카니발 하이리무진 어린데 이건 이제 프리미엄 모델이라고. 결국에 또 요 정도 레벨은 타 줘야 새 차장이 나요. 또 내 친구들 만났을 때 자존심이 좀 살지 않겠어? 그리고 오늘 요 실내 보면은 더욱더 나에게 푹 빠지게 될 거야. 가까이 오지 마. 알았어. 그래서 보가나인이 무슨 회사예요? 일단 음향기기를 비롯해서 자동차에 관련된 전장 기기 제품들을 이제 직접 생산하고 관리하는. 우리가 제일 즐겨 타는 이 카니발.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이 요게 이제 프리미엄 제품이에요. 일단 여기 아예 좀 디자인이 기존에 보던 카니발하고 다르지 않아요? 멋있다고 생각했어. 카니발을 타지만 좀 멋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웬만큼 꾸며갖고 되겠어요? 아니 근데 카니발 타시는 분들이 튜닝 많이 한다고 하던데. 그렇지. 일단 다들 실내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 왜냐 외장은 그냥 너무 뚱뚱해 보이고 그냥 누가 봐도 저거 뭐 일하러 가는구나. 애들 태우고 어디 가는구나.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아빠들 거기에 멋도 내고 싶거든. 이렇게 스포츠카 같이 바디키. 그러니까 내가 가끔 내 카니발을 보더라도 야 이거는 일반 카니발이 아니다. 보통 놈이 아니다. 이 디자인만 봐도 기존에 그 뚱뚱했던 모습에서 뭔가 날렵한 느낌 나지 않아? 나요. 이 사이드뷰 봐. 사이드뷰. 왜냐면 내가 친구들을 딱 만나서 야 너 근데 카니발인데 이거 보통 카니발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보일 때 요 각도에서 얘기해야 돼. 요게 보여야 되는구나. 요 지붕이 진짜 좀 날렵해 보이잖아요. 요트 느낌을 내는 거야. 요트. 이 날렵하게 하려고 여기 막 캐릭터 라인도 줄 그은 거 봐. 그러니까 일반 하이리무진하고 좀 이게 느낌이 좀 다르. 일반 하이리무진은 거기다가 무슨 찐빵 있잖아. 찐빵 하나 팡 쳤거든. 그 어디 가서 자랑 못해. 그래서 이쪽 보면은 진짜 좀 요트 같은 느낌 들지 않아? 이 꺾어놓은 요 라인하고. 이거 카니발이 이쁘구나. 카니발이 이쁘구나가 아니고 보가나인에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쁜 거지. 보가나인. 그러니까. 그래서 이쁜 거야. 왜냐면 그냥 카니발 내가 얘기했지 거기다 빵모자만 툭 얹혀놨다고. 그러니까 뚱뚱하고 좀 못생겨 보이잖아. 근데 더 대박이 뭔지 알아요? 뭔데? 얘는 뒤통수가 죽여. 예쁜데? 깜짝 놀랐어? 요즘 대세인 이거 한 줄 라인 넣어줘야지. 이쁘다. 근데 요거 이쁘긴 한데 더 멋있는 게 저거야. 어떤 거? 이거? 어. 여기에 혹시 그치 저기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됐어. 어때? 오 멋있다. 이거 월드컵 때 탔어야 되는데. 따단 따단 따단, 따단. 어때 그렇게 들어와요? 됐어요? 잘한다. 그래? 따단 따단 따단. 그리고 밑에 이 바디킷이 아니 뭐 여기다 스포츠카를 만들어놨어요. 이 바디킷을 달아놓으니까 진짜 그냥 이 사람은 일하러 간다. 그냥 애들만 태우고 쩌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느낌 안 들죠? 진짜 그냥 좀 멋을 아는 사람인가? 결국 끝판왕은 얘기했잖아. 카니발로 가야 된다고. 자들 우리가 실내 좀 봐야지. 이것 때문에 사는 것도 나는 이 발판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 봐봐요. 닫으면은 이게 바디킷이랑 일체형이네. 왜냐면은 따로 이렇게 댕강 달려있는 느낌이 아니고 바디킷이랑 함께. 그러니까 이게 어색하지 않잖아요. 이 스피커는 뭐야? 이게 진짜 유명한 거죠. 포칼. 일단은 다른 그 특장 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묻지마 스피커나 막 앰프 같은 걸로 막 무늬만 해놓는 데가 많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포칼 매치, 헬릭스 뭐 이런 카 하이파이 전문 회사들 있지. 이쪽에 스피커들을 다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난리 난대 진짜. 음향 쪽으로는 뒷좌석이 안에서 소리 또 죽음이거든. 그리고 여기 가죽들을 다 나파가지고 썼네. 이게 또 중요하잖아. 팔 닿았을 때 이렇게 촉감. 나는 운전석 안 궁금하고 뒷좌석 거의 지가 운전할 일 없다고. 자 그러면 한류스타 타겠습니다. 한류스타. 우와 미쳤다. 천장 봐. 뭐야 이거? 이거 진짜 연예인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내려. 뭐라고? 난 여기 타면 안 돼? 이 아빠들의 서글픔을 날려버릴 거야? 여기 한번 앉아보겠다는데? 근데 일단요 시트가 이게 제일 중요해. 결국 어떤 기능이 있던 시트가 편하냐 안 편하냐 이게 중요한데 정말 편해. 야 이거 운전하고 싶지가 않겠다. 이거 있으면은 그냥 여기 타고 싶어요 무조건. 다음 스케줄은 어딘가? 오늘 유치원 애기 좀 데리러 갔다 와. 난 지금 뒤에 타고 싶다고. 뒤에 타고 싶다고.
더 이상 운전하고 싶지 않다고. 아, 여기 봐. 어, 진짜 편해. 이거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집에 안 들어가고 싶다. 눈치 볼 때도 없고. 내가 나갈게. 이 정도면 내가 나가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러가 있어요. 시계가 딱 나오잖아. 이렇게 하면 여기서 시트 조절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이쪽 보면은 마사지 시트, 히팅 시트, 마사지 레벨 3로 자 시작한다. 또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 쉬었다 다시 하자. 와. 그냥 누워버리네. 와. 와. 아, 나 진짜 편해. 위에 영상이 나와 이렇게.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영상이 나오는데 그냥 이거 바라보고 멍 때리고 막 있어도 잠이 솔솔 올 것 같아. 아, 이걸로 앰비언트 라이트 바꿀 수 있고? 아, 여기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 보여요? 이런 식으로 불빛이 막 바뀌지 쭉쭉 쭉쭉 바뀌잖아요. 그 밝기 선택도 가능하고 여기서 그 다음에 스타라이트 그 다음에 빨간색. 와, 진짜 좀 롤스로이스 느낌 나네. 휴식 공간도 되지만 정말 여기서 좀 음악을 크게 들으면서 막 즐길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크, 난 어항을 보고 싶다. 요즘 좀 수분 좀 없다며 몸에 건조하다며 이런 거 보고 있어요. 누워서 찍어보니까 어때? 계속 누워있고 싶어. 진짜 편하지? 배 타고 가고 싶어. 아, 이거는 그냥 사진처럼 이렇게 아까 이거 그다음에 이거 우주도 나오고 쪽 앞에 화면에서 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고르냐, 요게 마우스야. 이렇게 이렇게 마우스. 자, 사장님 이제 강남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가? 이제 지금 강남역에 들어왔습니다. 캠핑 가시죠. 불멍. 해외여행 가고 싶다. 파리로 갑니다. 우와! 리액션 좋은데? 수영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맞아. 조금 죽겠는데. 방금 했던 이쪽 모니터 화면을 여기 운전석에서도 다 조정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유튜브, 넷플릭스, 그다음에 아예 이런 식으로 하면 컴퓨터가 들어가요. 뭐 안드로이드, 애플 이런 게 아니고요. 아예 PC가 들어가 있어, 아예.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인터넷도 가능. 간단한 업무, 검색 다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치지? 키보드로 다 칠 수가 있는 거야. 아, 이게 천장에도 영상이 나온다고요? 예, 맞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는 여기 메뉴 보시면요. 네. 루프 모니터라고 있습니다. 아, 네. 루프 모니터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네. 지금 일단 홈으로 한번 가시고요. 유튜브를 딱 여시면 화면이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와, 요렇게? 예, 맞습니다. 누워서 그럼 이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차박하실 때 이쪽으로 영상 올리셔가지고 누워서 볼 수 있는 거죠. 아, 차박할 때 애들도 누워서 보겠네요? 아, 예, 그럼요. 저 제 거 한번 틀어주시면 안 돼요? 영상? 아, 이렇게 누워서 내 영상을 볼 수가 있다니. 네, 이게 지금 천장이에요. 지금 천장에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워서 이거 천장으로 TV를 본다니. 한번 붙어 보려다가 옛날에 그때 당시 그랜저가 뭐였는지 너무 바보 같네. 타이스. 그만 꺼. 그만 꺼. 이제 나 내 얼굴 보기 너무 민망하다. 여기 진짜 그냥 아빠들의 놀이터 아니야? 아니, 이건 아빠들만의 놀이터가 아니야. 그리고 나 같으면 집에서 말고 집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넷플릭스 볼래, 차라리. 여기서 넷플릭스 볼래. 이해한다. 좋다. 무슨 어릴 때 PC가 온 것 같아. 마우스랑 버튼들이 다 있고 스피커 조절도 있고 아니면 이 키보드로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다른 특정 업체 같은 경우는 리모컨이 굉장히 많아요. 의자 조절, TV 조절, 로고 조절, 저거 조절, 리모컨이 한 서너 개씩 있거든. 네, 그거 솔직히 집에 있는 리모컨 하나 있는 거 두고 맨날 잊어버리잖아. 리모컨 어딨어? 근데 그 네 개를 항상 안 잊어버리고 갖고 다녀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통합 컨트롤로 되니까 번거로움이 없잖아요. 한 방에 다 해결이 가능하고. 아, 이거 진짜 좋다. 아, 근데 이게 의자도 다 돌아간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저희 프리미엄 시트 같은 경우는 실내 안에 사람이 타고 있어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막 가다 안 멈춰도 돼요? 네, 실내에서 그냥 다 돌리셔도 됩니다. 원래는 멈춘 다음에 문 열어서 의자를 이렇게 뺐다가 돌렸다 이걸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원래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네. 저희 시트 같은 경우는 실내 안에서 아, 요 안에서 다 가능하다는 거죠? 네, 주행 중에 보이세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원터치 버튼이 있는데요. 네, 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아, 원터치로? 예, 맞습니다. 이러면 이제 시트가 앞으로 쭉 다 나오기 때문에 시트가 세워졌을 때 한번 이렇게 멈추시고 네. 반대편에 보시면 이제 시트 고정 푸는 버튼이 있어요. 네. 버튼 누르시고 시트를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오. 마주보고 가실 때 볼 때 좀 좋으시고요. 고정하실 때는 다시 누르시고 한번 흔들어 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아, 네. 와,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좋긴 좋을 것 같은데 싸웠을 때 서로 보기 싫을 때 거기 등 돌리고 예. 3년에서 그냥 이렇게 신발 벗고 나 발 안 씻은 거 모르겠지? 이렇게 그냥 이러고 이러고 TV 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여기다 딱 먹을 거 올려놓고 집에 왜 들어가? 집에 왜 들어가? 그리고 3열 도시락 봤어요? 나 이거 S클래스인 줄 알았잖아. 레인지로 본 줄 알았잖아. 이거 거기에 들어있는 디자인을 좀 따라한 것 같긴 해. 이쪽에도 다 컨트롤 할 수 있고 이쪽에 수납장도 있고 이쪽에 컵홀더까지. 어? 잠깐만.
어, 간다. 뭐야, 침대가 되네? 진짜 이거는 차박이 아니고, 보통 차박은 우리가 밖에 나와서 고생하는 걸 차박이라고 하잖아. 이건 그냥 호텔이야. 그냥 누워버렸어, 180도. 나 잔다, 나 진짜. 술 가져와. 며칠 안 들어갔어요. 술 가져오라고. 어, 엄청 넓어. 아 진짜 이거 놀이터다, 놀이터. 이거 하나 좀 장만할 만하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먹을 것 같은 거, 탁자 같은 거 딱 올려놓고. 정말 여러분들 이거는 이동수단이기도 하지만 정말 움직이는 집입니다. 움직이는 호텔. 잠깐만, 나 지금 여기 로비 온 줄 알았어. 호텔 로비. 오, 잠깐만, 이거 진짜 대리석이야? 바닥에 대리석 깔아놨네? 아 진짜 비쳐 얼굴이. 나무로 해놓고 좋은 막 양탄자 깔아놓고 이런 거 많이 봤거든. 근데 진짜 제가 방금 그냥 재밌으려고 막 호텔 얘기를 했는데 정말 여기다 대리석 바닥을 깔아놨어요. 이 정도면 이동수단 정도가 아니고 부부싸움용이구나. 이 차를 가지면은 단점이 있다. 일부러라도 싸울 것 같아. 안 들어와! 나가! 서로 나가! 내가 나가! 아니야, 내가 나가! 내가 지금 키가 185잖아. 일단은 이 차는 뭐 머리 공간은 별 의미 없고 다리 공간이 이 의자갈 이 사람 앞 사람이 더 눕는다고 쳤을 때도 무릎에 안 닿아. 잠깐만, 2열이 지금 한 이 정도? 2열 정도에 3열은 이 정도. 그러니까 3열도 앉아서 갈만하다. 되게 좋다. 넓네요, 생각보다 많이. 오히려 요 3열에서 볼 때가 TV도 더 잘 보이고 플라워도 잘 보여요. 마음이 뭔가 연애 감정이 생기는데 이 꽃을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멀리서 좀 TV를 볼 수 있고 또 우리 짐을 또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 의자를 다 3열까지 세워놔도 충분히 많은 짐을 넣을 수가 있고. 아 요쪽에서 요쪽에다 앰프랑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소리가 꽝꽝꽝꽝 울린 거구나. 진짜 궁금한데 요게 뭐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기본 이제 루프 올리면서 네. 55인치 모니터랑 이제 저희 메인 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네. 네. 요쪽에 근데 너무 막 크면은 예. 한여름에 네. 딱 막 이렇게 너무 더우면 어떡해요? 루프 안쪽에 이제 열이 40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끔 저희가 차단 방음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요쪽에 메인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구나. 네, 맞습니다. 여기다 이게 그냥 가방이 아니구나. 이건 이제 통합 멀티 시스템이 들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스탑앤고라 그러는데 네. 차가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었을 때 바로 이제 위쪽으로 메인 전원을 뻗어 줘 가지고 바로 켜지는 거고요. 이제 스탑이 됐을 때도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야 처음부터 아예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시동이 딱 꺼졌을 때 위쪽에 있는 모니터나 이런 네. 다른 제어 장치들이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지나고 나서 꺼집니다. 바로 꺼지는 게 아니고? 예. 아 그렇지. 그거를 또 생각을 못했네. 그래서 이게 얼마야? 프리미엄 등급인데 이 차 8,800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좋은데 혹시 이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 그렇지. 여기에서 시트하고 바닥 그다음에 오디오만 빠진 우리 또 스탠다드 모델이 있어요. 그럼 이제 완전히 가성비 합리적인 모델. 난 근데 그거에도 관심이 갈 수도 있어. 따라와봐. 자, 이 모델이지. 외관 보면 모르겠지? 똑같잖아, 프리미엄이랑. 그리고 이제 합리적으로 살 분들은 요 차 훨씬 날 수도 있어요. 뭐 요런 부분 이제 가죽이랑 이런 거는 좀 빠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사이드 발판이랑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이제 순정 시트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순정 시트도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 아까 그 대리석 빠지고 그런 건 다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위에 모니터랑 사실 저 모니터만 또 보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시트보다도 요 모델 같은 경우도 괜찮네. 요 차 같은 경우가 6,500만 원부터 시작이거든. 이게 순정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가가 6,100만 원 정도 하는데 거기에 오디오랑 프리미엄 팩을 추가하면 6,400만 원. 100만 원 차이야. 그럼 이게 낫지. 근데 진짜 이게 가성비란 얘기야. 친구 어떻게 생각해? 친구 왜? 그거 샀는데. 그냥 그거 샀다고? 네. 아이고 이런 멍청. 이게 내 영상을 안 보고 갔으니까 그렇지. 찍다 보니까 여기가 세가 좋네. 왜 왜? 아 평소보다 잘 나온다. 여러분 나는 인스타꾼이 되고 싶다. 어그로꾼이 되고 싶다. 나는 관종이다 하시는 분들은 2차 사서 맨날 사진 찍어봐요. 아 이거 촬영하는 와중에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촬영 우리 몇 번을 끄는 거야. 아 진짜 많이 온다 여기까지. 지금 계속 상담받으러 오네.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저 보관9 프리미엄 등급은 8,8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여기 스탠다드 버전은 이제 6,5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한 달 내에 다 출고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빠르네. 빨라. 아 왜냐 아재들은 성격이 급하거든. 제가 만약에 정 카니발을 산다면 무조건 여기서 할 것 같아요. 진짜 좀 감탄했어요. 영상을 떠나서 감탄했어요.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재밌다라는 느낌을 받은 게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좀만 누워있다 갑니다. 어때? 좀만 누워있다 하루만? 하루? 뭘 얘기해볼까?